국립무형유산원의 박지영 학예연구관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아, 예.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강진 고려청자의 보편성과 독창성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보편성이라는 단어랑 독창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서로 이제 좀 상대되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소 다른 주제에 비해서 좀 추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 앞선 발표의 요지에 대한 발표나 이후에 있을 유통에 대한 발표에는 이제 시스템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건 이제 청자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더 이제 많이 고민하셨고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해온 강진 고려청자의 보편성과 독창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해보고 이제 되짚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강진을 중심으로 고려청자 요지에 대한 세계의 유산 등재에 대한 노력은 뭐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제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는 앞서 첫 발표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고려청자 요지가 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 것은 당연히 그 요지에서 요장에서 생산된 청자들의 그 우수성 그 가치가 인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고려 청자의 가치 그리고 그 안에서 강진 청자의 위상을 보편성과 독창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폭넓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자 그리고 도자기 요것들은 이제 우리는 지금 뭐 미술품으로도 보고 그냥 유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당시의 쓰임에 따라 제작된 그 공예품입니다. 용도에 기반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공예품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이제 그 고려 청자 대접이랑 그다음에 조선 백자 대접인데요. 음식물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뭐 자세히 보시면 뭐 굽의 높이나 그다음에 구연부의 형태 그리고 뭐 전반적인 형태들에서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뭐 병이나 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보시는 고려 청자 매병들의 경우에도 다 같은 매병이지만 그리고 그 액체를 담고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병이지만은 모두 형태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 뭐 저희 기본적인 형태는 같지만 이것들을 보면서 저희는 이제 좀 전공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시기를 구분하실 수도 있죠. 이건 뭐 조금 이른 시기,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시기가 늦게 제작된 매병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각 이 청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떠한 하나의 공통된 양상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양상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지역별, 시대별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유형을 공유한다는 것은 어떤 일정 수준에 이른 그런 그 기술이나 형태가 지속되면서 다른 곳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고려 청자에서도 역시 이제 일정 수준의 이 오른 그 청자 제작 기술과 형태가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돼서 유사한 형태들이 그 시기별로 생산이 되게 되는데요. 대부분 시기별로 약간 상이한 점은 있지만 대체로 여기서 말하는 일정 수준에 오른 높은 수준의 청자 이것이 바로 강진의 고려 청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진의 고려청자가 처음부터 이제 고려청자를 대표했던 것은 아닙니다. 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고려청자의 발생기, 그 다음에 이른 시기에 그 고려청자의 형성 그 시기를 주도했던 것은 중부 지역의 청자 유지들입니다. 물론 동시기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남쪽 지역에서도 형태가 다른 가마들이 조금 늦게 발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 초기 청자를 주도했던 것들은 이제 중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 월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직감적인 영향을 받아서 전충료에서 이러한 자기들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뭐 그 배천 원산리의 전충료를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출토됐던 네, 청자 편입니다. 그
이 청자들의 새겨져 있는 기념, 그러니까 명문을 통해서 이제 시기와 그 다음에 그 고려 황실의 그 제기로 사용됐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태묘 제사에서 사용됐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 전반적인 상태가 뭐 매우 우수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제기로 사용됐던 외에도 이제 막 고려궁성 만월대에서 발견된 청자, 초기 청자의 경우에도 품질이 매우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공상이라는 명문이 있는 청자 접시인 경우에도 이제 안에 이렇게 태토가 빚은 자국이 남아있는 등 그렇게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그 고려 전기 청자들의 양상이 이렇게 아주 뛰어나지 않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예로 그 뭐 삼례도를 아마 모본으로 해서 제작됐을 것 같은 청자 그 이런 제기들이 있는데요. 원래 삼례도의 그 청자 제기, 아 그러니까 그 제기들을의 재질을 목기 또는 이제 뭐 와기, 도기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유사한 뭐 색감 그리고 투박함 등이 표현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초기 청자들이 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기들의 경우에는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청자가 처음부터 매우 품질이 우수하고 뛰어난 수준에 올라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고려 전기 초기 정도에는 금속기와는 그래도 다소 격이 다른 그런 재질로서 인식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양상이 이제 고려 중기에는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뭐 이거 고려도경의 기록인데 금은기로 제작된 것보다도 더 이제 귀한 청도기, 그러니까 청자가 이제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이 시기가 강진 청자가 고려 청자의 흐름을 주도하는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이제 강진 유형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연판문으로 뭐 양각으로 새긴 연판문 대접이나 뭐 음각으로 새긴 연판문 대접 그리고 앵무문 대접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팽이 모양의 잔, 그다음에 이렇게 기벽이 꺾여 있는 절요형 접시들의 이렇게 압출 연각으로 표현이 된 이런 형태들이 이제 공반 출토되는 양상을 강진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진 유형은 그 초기 청자를 주도했던 그 중부 지역에서도 뭐 고정리나 음성생리, 구안동 같은 이런 그 중부 지역에서도 강진 유형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기가 되면 전국적으로 이러한 강진의 유형들이 그 확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고려 청자가 가장 고려 청자다웠던 시기에 이제 고려 중기인 12세기 전반에 되면은 고려 청자가 고려만의 색깔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강진 청자라고 얘기를 하면 강진에서 생산된 고려 청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 청자의 대명사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려 청자라는 것이 강진청자라는 것은 이제 품질을 의미하는 내용까지도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강진청자라고 하면 이제 고급청자라는 개념까지도 이제 포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고급청자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인종장릉에서 출토된 청자 3회 모양 병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감으로 장식된 그 간송미술관 소장의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입니다. 두 점은 이제 같은 고려에서 만들어진 청자이기는 하지만 그 색과 형이 중시된 순청자 계열이고요. 매우 화려하게 장식된 상감청자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급청자로 대표되는 이 순청자와 상감청자를 통해서 이제 고려청자의 보편성과 독창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고려 청자는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제 동아시아의 청자 문화를 공유하고 큰 흐름을 함께 하면서 그 점차 고려 청자만의 성격을 형성화해 나가게 됩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태평노인의 수중금에 나오는 이제 고려 비색이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서금의 고려 도경에 나오는 이런 비색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청자 문화에서 청자의 색, 빛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자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들의 이제 특별한 두각을 나타냈던 것이 고려 청자였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제 높이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청자의 색과 함께 이제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은 형태였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 근래에 그 제작이 더 공교해졌다라는 부분이나 뭐 여기에 인용되어 있지 않지만 뭐 산의 출향 같은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 형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시를 했는데요. 고려의 청자는 이렇게 색과 형이 중시되던 동아시아 청자 문화의 보편적인 특징, 흐름들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색과 형이라는 그 청자의 보편적 가치들이 고려 청자에서 뛰어나게 발현된다는 점에 일단 주목을 해야 합니다. 고려 동경에 언급된 이 월요, 여요, 정요의 세 요장은 송대에서 궁정자기를 생산했던 요장들입니다. 그 서긍이 접했던 고려의 최고급 자기가 송대 궁정자기와 비견된다는 것은 앞서 이제 한성욱 선생님도 잠깐 보여주셨는데요. 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뚜껑이 있는 이제 잔이죠. 이런 것들은 여요의 것과 거의 형태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출향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 향로들입니다. 뭐 상형의 청자가 있고 밑에 이제 향로, 뭐 연꽃부 받침이나 아니면 삼종 모양의 향로들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여요의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고려의 것입니다. 뭐 이 안에서도 사실은 뭐 똑같이 제작했던 것은 아니고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뭐 시대가 지나면서 출향의 경우에는 이제 밑에 받침이 삼족 향로로 나타나는 약간 고려적인 특징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매우 유사성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 청자가 여요나 정요, 중국의 것을 그대로만 재현해서 생산을 해놨다면 앞서 말했던 뭐 고려 비색이나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말고도 타이나 베트남의 경우에도 이제 청자를 생산했지만 고려 청자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것들은 그 일정 수준을 그러니까 고려 청자는 중국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이상의 무언가 다른 계통을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다른 것이 바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유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려에서는 이제 투명한 유약이라는 기술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음각이나 이런 양각 기법들이 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더 자세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에 있는 것들과는 또 다른 그런 미감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유약의 투명한 요소가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요소기는 하는데 그 가마, 그러니까 우리가 등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 요지와도 그런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려 청자가 투명하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고온이 유지되는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급속도로 냉각이 됐기 때문에 결정 같은 것들이 작고 그리고 그 테토와 유층 사이에 그런 막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투명함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뭐 미감이 먼저인지 아니면 그 고려청자의 기술이 먼저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가마의 구조나 기술들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런 기술적인 가마의 구조 등이 고려청자의 미감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정요나 이제 여요, 그 다음에 이런 월요와 관련성이 있는데요. 도안에 있어서는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정요의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구현이 되는 것은 이제 투명한 유약을 시유한 이런 청자의 경우에는 분명히 정요의 것과는 다른 이렇게 선들이 명확하게 보이고 이 명암을 나타내는 듯한 느낌을 보여서 다른 그 선의 색형 외에도 선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이제 굉장히 회화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각뿐만 아니라 좀 옆을 더 깊게 깎아서 유약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서 약간 회화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거는 이 반대쪽 모습인데요. 이게 좀 뭐 시기적으로는 매우 사이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회화적이라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 유압도라는 부분인 유압도의 일부이기는 한데 이게 물결의 흐름 같은 것들을 표현한 부분인데 고려청자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정말 고려청자의 그런 회화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 보신 것처럼 선이 나타나는 것들이 그 유약의 깊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른 색처럼 아까 보신 것처럼 색깔이 다른 것처럼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발전이 돼서 사실은 이런 상감청자 그러니까 색깔이 극도로 이제 명암이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고려 투명한 유약은 순청자가 고려만의 미감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함은 물론 이후 상감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극대화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상감 기법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색상의 차이를 이용하여 문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감 기법은 기면의 문양을 조각한 후에 이제 문양이나 그 배경 부분에 다른 재료들을 감입해서 다른 흙을 감입해서 색상 차이를 이용해서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고려 중기 청자 제작 기술이 앞서 말한 것처럼 강진 유형이라고 해서 그 제작 기술이 확산되기는 했지만 상감 기법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강진을 중심으로 강진 부안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감 기법은 고려 청자를 대표하는 기법인 동시에 강진 청자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진이나 부안 쪽에서는 이제 상감이 발견되지만 다른 그 중기 가마터에서는 좀 보기 힘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주로 백색이나 흑색을 단색으로 사용해서 바탕과 대비를 이루는 방식으로 이제 상감이 사용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양감이나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그 주로 사용됐던 문양들은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탕을 이렇게 진주지라고 해서 이제 원문을 찍는 식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상감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중국에서도 이제 최근에는 좀 다르지만 이전까지는 상감청자가 발견되면 고려의 것이라고 무조건 인식을 할 정도로 이제 고려, 그러니까 중국의 상감은 일반적인 예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중국의 경우에는 그 흙과 백, 그러니까 바탕을 되게 굉장히 대비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색상의 대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려청자의 경우에는 바탕, 그러니까 배경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흙, 그러니까 상감토와 그 바탕의 대비보다는 흑색과 백색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회화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느낌으로 상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흑백의 상감 외에도 이제 철체나 동체 등을 병행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철체를 사용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 청자 상감 포도문 표형 주자입니다. 그 마치 20칼을 그리듯이 표현되어 있어서 이제 회색 상감을 사용했다고 이제 예시로 이제 이야기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미 언급된 바도 있어서 이걸 구체적인 예들을 좀 회색 상감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사실은 저는 회색 상감의 구체적인 예를 좀 찾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요 유물의 경우에도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제 흑상감을 하고 이 안에를 이제 철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것이 이제 강진 사당리 가구역에서도 출토가 되었는데요. 비록 뭐 제가 회색상감의 예를 구체적으로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그 회색상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도공이 의도했던 바는 충분히 효과적으로 구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흑색이나 백색 두 가지 색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회화적인 포도의 그림을 철체를 병용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치 회화에서는 그 구루법을 연상시키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그 주자의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형태로 봤을 때는 거의 12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관기법의 되게 다양한 시도들이 이미 12세기경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또 다른 예로는 그 청감, 청자, 상감, 동체, 모란문, 매병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란을 표현함에 있어서 끝이나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을 붉은색, 그 동체, 진사를 활용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꽃을 이제 모란 중에서도 백일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표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서 일념홍이라고 하는데 일념홍에 대한 묘사를 구체적으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 상감 청자의 이제 또 다른 예로 이제 오사카 동양주자 미술관 소장의 그 청자 상감 해석류와 동자문 주자입니다. 이 주변부를 그 백색으로 상감하고 그다음에 주 문양은 시문하지 않고 주변부를 검은색으로 외곽선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동시기에 나타나는 금속공예에서도 이제 유사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은재 침통입니다. 그러니까 바늘을 넣는 통이죠. 자세히 보시면 같은, 그러니까 그 주문양을 두고 그 배경에 다른 색을 채우고 그리고 그 외곽선을 이 금속공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납입사라고 하거든요. 검은색으로 입사를 한 거예요. 그 액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검은색으로 의도적으로 이제 입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감과 같은 이제 크게는 같은 범주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재질은 다르지만 이 세 개 모두 이제 뭐 도안도 비슷하지만 같은 그런 그 표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같은 장식 의도를 가지고 이 시기에 같은 시기에 이런 상감 기법이 서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중국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상감 기법의 새로운 시도들이 이제 12세기, 13세기 전반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려 중기 청자는 중국 자기 제작 기술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13, 14세기 고려 후기까지 강진을 중심으로 상감 청자가 지속적으로 생산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도들은 이제 고려 청자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고려 청자가 이미 당시 중국에서도 인정받는 하나의 그 중요한 청자 문화를 형성했다는 것을 그 중국에서 출토되는 상감 청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출토된 12세기 전반의 순청자 그리고 13, 14세기의 상감 청자들입니다. 그 뭐 나중에 좌장으로 함께 하실 이종민 선생님의 논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고려 청자의 그 고려 청자가 중국과는 차별성을 중국 자기와는 차별성을 갖고 이제 하나의 제품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중국 출토되는 자기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관련 이제 자료 등을 통해서 이것들이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관세를 물고 이제 수출품으로 수출품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중국인들이 중국 자기와는 다르게 별개의 계열로 인식하고 이제 수요를 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고려 청자는 중국 궁정자기와 같이 색과 형을 중시하는 보편적인 특징과 함께 투명한 유약으로 적극적으로 발현되는 음각, 양각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고려 상감 청자라는 중국과는 다른 계통의 청자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진에서 시도된 다양한 시도들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강진의 고려 청자를 통해서 고려 청자의 특수성을 형성하였습니다. 상감 청자는 특히 고려에 제한된 지역, 이제 강진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에서 제작된 것이지만 청자 문화에서 중요한 하나의 계통을 형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강진 고려 청자의 보편성과 독창성에 대해서 박지영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세계 유사는 연속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지영 선생님 발표를 통해서 고려 청자의 보편성과 독창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의 도자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독창성과 보편성을 재현하려고 많이 노력해 주시는 강진, 보성, 해남의 이러한 그 도예가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세계 강진의 그 세계 유산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속성이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에 참석해 주신 이러한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민족문화유산연구원은 저희 한성욱 이사장님이 강조, 늘 강조하십니다. 단순히 연구자뿐만 아니라 이를 재현하는 이런 장인들과 꼭 같이 함께 발맞춰 나가야 된다는 부분을 항상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후의 학술 대회는 과연 세계 유산을 위해서 고로청자의 재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